1분 뿌리 정보. 용인이 시시조와 성시조 용물 편입니다. 용인이 시시조는 이길권입니다. 용인의 토어로서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워 산성군에 봉군했으나 이를 사양하였습니다. 이에 왕건은 그 덕을 높여 구성백 삼한 벽상공신 삼중대광 태사의 벼슬을 내렸습니다. 시호는 안의입니다. 용인이 시조형물의 작품 이름은 비상입니다. 이 작품은 용인이 시의 전통적인 충과 효 그리고 우의 어를 봉황이 감싸안고 무한한 우주공간 속으로 날아오르려는 형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. 조각가 백승업의 작품으로 조형물 번호는 25번입니다. 뿌리공원 B구역과 2번 구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용인이시 문중의 조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문중의 유래와 조형물 해설은 한국인의 성씨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